안녕하세요. 키 작고 못생겼지만 여자들에게 인기 많은 발전소장입니다. 키 작고 못생긴 남자들은 본인들 스스로 루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에는 저처럼 키 작고 못생기고 배가 나왔지만 인기 많은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통 여자들은 어떤 남자 좋아해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딱히 뭐라고 단편적으로 답을 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명확하게 말을 못하고 생각을 하듯이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마지막에 항상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F냐? 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우리 남성들과 조금 다릅니다. 본인이 커서 키 작고 아담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고, 너무 잘생기면 바람 필 것 같다고 기피하는 여자들도 있고, 마른 남자, 배 나온 남자, 여의봉이, 큰 남자 등등 백이면 백 전부 다른 대답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들의 답변에서 나온 이야기들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예상을 했겠지만 모든 여성들은 매너 있는 남자들을 좋아합니다. 물론 차문을 열어주거나 의자를 빼는 눈에 뻔히 보이는 이런 작업용 매너가 아닌 자연스러운 행동에서 나오는 매너 말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남자들은 평소에는 쌍욕이나 막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녀를 작업하기 위해서 매너 있는 척을 하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매너가 없는 진상남이라면 그녀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 미천이 드러날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 거치게 한다거나 쌍욕을 하고 술을 한잔하면 폭력적으로 변한다거나 하는 일 말입니다. 그리고 몸매에 자신이 있어서 노출 있는 옷을 입었는데, 몸매를 자랑하는데 남자가 굳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녀의 몸을 꽁꽁 싸매는 매너,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는데 김치를 먹고 치아에 고춧가루가 낀 것 같아 신경이 쓰이는데 짜장면에는 고춧가루죠 하면서 여자의 짜장면에 고춧가루를 팍팍 뿌려주는 매너, 이런 불필요한 매너에 여자들은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녀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매너는 바로 몸에 배어있는 그런 매너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매너 있는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 몇 마디 말과 행동으로 바로 뽀록이 날 것입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잘났던 못났던 매너 있는 남자들을 좋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매너가 몸에 배어있는 남자들은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나 타인들에게도 매너가 좋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남자와 결혼을 하면 우리 부모님한테도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매너가 배어있는 저희들 같은 오크족도 여자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매너 좋은 남자들은 눈치도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대화 도중에 상대방이 답변을 하기 불편한 내용 같으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를 돌립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그녀가 식당 테이블에서 쿠션으로 얼굴을 점검할 때 그녀가 민망하지 않게 일부러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자리로 돌아가곤 합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왔을 때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먼저 올라가는 센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자신의 몸으로 여자의 공간을 만들어서 보호해주는 매너, 이런 매너들 말입니다.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매너만 쓴다면 그의 능숙능란한 언행에서 여자들은 바람둥이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공평하게 본인의 매너를 발휘하시면 됩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면 정말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그렇게 본인의 팬티를 내리기 위해서 남자들의 작업 멘트와 행동들을 수없이 겪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언행에서 나오는 매너가 평소에 쓰는 말이나 행동인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연기를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픈 그녀에게 굳이 식당에 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먹을까요? 라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편안한 테이블에서 먹기 바랍니다. 대부분 아직 연인 단계로 진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들이 무언가 물어볼 때 거절을 하면 까다로운 여자로 보일까봐 대부분 알겠다고 승낙을 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허리 디스크가 있는 그녀, 치마를 입거나 부츠를 신고 있는 그녀에게 방석을 깔고 앉는 자리로 안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상황과 장소에 맞게 알아서 센스 있게 그녀들을 자연스러운 매너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책을 통해서 독서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센스 부분은 조금 탁월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배어있는 매너로 상대방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센스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쇼하고 있네. 이런 말을 듣습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말을 했지만 발전소장은 매너가 평소에 배어있기 때문에 센스 있다라는 말을 들은 것이고 평소에 안하무인하게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필요에 의해서만 매너를 부리는 민철이에게는 사람들이 연기하지 마라, 생쇼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님들이 남자나 여자와 몇 마디 나누어 보지 않아도 그 남자나 여자의 언행을 통해서 사람의 됨됨이를 바로 파악해냅니다. 평소에 쓰지 않았던 급조된 매너는 티가 나도 너무나기 때문입니다. 타고나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의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꾸준한 행동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저희같이 매너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타심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려를 잘하는 편입니다.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은 기본 옵션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떤 여자라도 좋아하는 남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평소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그 뜻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평소에 꾸준하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가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그런 매너가 몸에 밴 자연스러운 매너까지 만들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어릴 적에야 얼굴 반반한 놈이 최고라서 나쁜 남자라도 얼굴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인생 조졌겠지만 이제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 내 마음 편하게 해주고 배려심 많고 거기에 유머까지 넘치는 매너 있는 남자를 찾는 게 중년 여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 몇 가지 매너만 지키면 여러분들도 오늘 당장 애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물을 따라주는 매너, 수저 젓가락, 세팅해주는 매너, 차도가 있는 길을 걸을 때 그녀를 길 안쪽으로 걷게 하는 매너, 하이힐 신고 온 그녀를 위해서 데일밴드를 준비해주는 매너, 고기를 먹으러 가기로 했으면 일회용 치간칫솔을 준비해주는 매너, 냄새나는 음식을 먹으러 갈 때 가그린을 준비해주는 매너, 똥 싸러 가는 그녀를 위해서 일회용 물티슈를 준비해주는 매너, 고기만 먹었다 하면 체하는 그녀를 위해서 손가락을 따줄 바늘을 준비하는 매너, 인스타에 중독된 그녀를 위해서 휴대용 충전기를 준비해주는 매너, 여자가 이야기하면 눈 마주치며 웃어주는 매너, 편하게 옷을 입다가 가끔은 멋진 정장 차림으로 그녀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매너, 뒷사람을 위해서 유리문을 잡아주는 매너, 자기 오늘 왜 이렇게 이쁘지? 이렇게 무심하게 훅 들어오는 칭찬을 해주는 매너, 호랍이 냄새 대신 향기를 뿜어주는 매너, 그녀가 우울할 때 그녀를 즐겁게 해주는 매너, 본인의 일을 열정적으로 해내서 섹시함을 보여주는 매너, 인공 무릎 관절 수술을 한 누나를 위해서 파스를 챙기는 매너, 요실금 심아 누나를 위해서 성인용 기저귀 디펜드를 챙겨주는 매너,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트를 할 때마다 성욕이 강한 나를 위해 마카 3000mg, 아르기닌이 3000mg 함유된 3050 남성 9700명이 구매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고 아연, 야간문, 비타민 B1, 오자 등 전문가가 엄선한 9가지 영양성분이 들어있고 연구 끝에 찾아낸 황금 배합 비율로 흡수율을 대폭 높이는 액상화로 만들어낸 아자차 아로문을 항상 복용하고 휴대하는 매너로 하룻밤에 나를 수십 번 홍콩으로 보내는 그의 매너, 활력을 못 느낀다면 100% 환불 보장한다니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